이거 그거 같은데? 슈가 프리. 과자예요. 무서워. 네, 여러분 안녕하셨어요? 잘 지내셨어요? 신년 快乐!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번 중국 과자 먹었던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 과자를 먹어보는 편을 준비했습니다. 신나는 음악을 좀 틀을까? 새우깡! 보시면 샤오롱바오 생각난다. 이게 어떤 맛일지. 새우향과 짭조름한 새우향하고 이렇게 생겼어요. 몽그리가 또 냄새 맡고 왔네요. 근데 저는 이 오리지널 새우깡도 좋아하지만 이 새우깡에서 매운맛이 나와있어요. 정말 맛있죠? 다갈치! 맛도 모양도 문어. 문어 모양이에요. 문어 모양. 오! 이게 조금 더 짭조름한. 아, 이게 더 양념 냄새가 나서 더 맛있는 것 같아. 아, 이게 더 맛있다. 약간 후추 같은 게 좀 뿌려져 있어요. 제가 막 먹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몰랐던 맛까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고구마 깡! 사실 이 깡 시리즈에 되게 많이 있어요. 새우깡도 있었지만 고구마 깡, 감자깡, 양파깡. 이거 깨예요, 깨. 뭐 묻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반짝반짝 시럽 바른 게 있죠? 달아. 맛있어. 오늘 난 이게 땡기나 보다. 봉지 과자예요. 조리퐁. 이 조리퐁은 많이 아실 거예요. 우유에 시리얼처럼 먹기도 하고요. 그 조리퐁 음료라고 그래서 카페에서 한국에서 많이들 판매하고 있습니다. 조리퐁 라떼? 이런 거를 해요. 아, 우유에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거. 정말 제가 아기 때 진짜 많이 먹었던 정말. 뭐야? 아, 여기 뜨더라고. 이렇게 돼 있네요. 아, 저 이렇게 뜯는 게 좋은데. 진짜 요렇게 생겼어요. 맛있다. 아, 이거 무슨 맛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? 이건요, 약간 그... 달고나라 그래가지고, 그러니까 설탕을 좀 끓인 느낌이에요. 설탕을 끓였을 때 나는, 갈색 설탕을 끓였을 때 나는 그런 향? 달고나를 모르시잖아. 바보가 된 느낌이야. 롯데샌드라는 파인애플. 야! 문양은 이렇게 생겼어요. 안에는 파인애플 샌드. 파인애플 맛 나는 크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전 이거 되게 좋아해요. 크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아, 많이 들어가 있다기보다 맛이 진해요. 아이고, 진짜 커피랑 먹어도 맛있겠다. 커피를 에이스. 이거 저는 이거를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드시는 거를 보고 아, 여기도 있네. 커피와 함께하는 즐거움. 짭조름하면서 버터향이 나면서 아, 맛있어요. 저번에 제가 먹었었던 그 중국 과자 중에 제가 에이스랑 비슷하다고 했던 과자 있죠. 그거보다 조금 더 살짝 짭조름하면서 기름기?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뭐 먹을 수가 없어. 미안해. 커피에 찍으면
그러니까 이렇게 촉촉해지잖아요? 왜 이렇게 먹으라는 줄 알겠다. 제가 자주 이렇게 먹진 않거든요. 초코송이. 저 정말 좋아하는 과자예요. 한국의 초코과자 중에서 뭐 빈츠, 칙촉 이런 거를 저희가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얘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림이 생긴 게 너무 귀엽기도 하고요. 그리고 다초코예요. 다초코. 이게 다초코고 이거 조그만 거 하나만 과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초코를 좋아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왜 그 쿠키같이 과자 위에 초코가 조금 박힌 것보다는 저는 초코인 게 좋아요. 막동산! 막동산이 만들어지는 과정.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 수 있게. 얘도 정말 오래된 과자예요. 저는 엄마 아빠가 이거 시키는 거 보고 우와! 달콤해. 땅콩이 땅콩이 반지르한 윤기도 나요. 안에가 비어있어. 약간 조청유가 같은 느낌? 약간 명절 음식 같아. 이거 되게 중국 혼혈인데 좋아할 것 같아. 롤리폴리 롤리 롤리폴리 롤리폴리란 과자가 있어요. 아유, 이게 잘 없어. 이게 딱 파는 데만 파는 것 같아요. 몇 군데만. 저희 그 동네 마트에는 팔아요. 초코 과자예요. 맛있구나. 와, 이거 커피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, 롤리폴리. 신라면! 이거 사실 라면이잖아요.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. 근데 제가 과자처럼 라면을 부셔서 먹는 거를 또 좋아해요. 자주 하지는 않지만 이게 별미랍니다.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부셔요. 과자를 열듯이 이거를 양옆으로 뜯어준 다음에 와하! 이상하게 뜯겼구만. 그리고 건더기 스프는 안 먹고요. 이 분말 스프가 있죠? 요거를 이렇게 부신 게 있으면 얘를 찍어. 대박. 좀 쑥스럽다. 약속하지? 다 맛있네. 바나나 우유. 제가 잘 먹는 음료. 그때 중국 간식 먹을 때 음료도 같이 먹었잖아요. 그때 왕자의 음료와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하트 빨 때. 하나, 둘, 셋. 이 오리지널 엄청 아기 때도 제가 먹었던 음료인데요. 이제 크고 보니까 저처럼 좀 달다고 느끼는 어른들이 많아져서인지 라이트한? 네. 약간 좀 라이트한 바나나 우유가 나왔어요. 그 파란색이에요. 그것도 맛있고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. 81년도에 출시된 네 주스고요. 이것도 제가 아기 때도 많이 먹었고 지금도 좋아해요. 엄마도 좋아하시고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거 그거 같은데? 슈가프리. 이거는 완전 슈가가 많은 음료입니다. 이거는 슈가프리가 아니에요. 얘가 다 나왔니? 바보가 된 느낌이야. 근데 이상하게 이거는 이 캔 채로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. 왜냐면 먹다 보면 마시다 보면은 포도알이 쏙쏙 이렇게 입안에 들어오거든요. 그 재미가 있고 얘는 너무 눈에 다 보이잖아요.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. 저는 캔으로 마신답니다. 끝! 제가 1등을 또 뽑아야겠죠? 뽑지 말까요? 뽑지 말까? 그래도 뽑을까? 그래도 뽑을게요. 바보가 된 느낌이야. 제가 자주 먹는 음식보다 오늘 저한테 제일 맛있는 음식은 바로 에이스입니다. 빠밤. 에이스 과자. 제가 요새 자주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그냥 커피하고 너무 찰떡궁합인 느낌이 좋아서 에이스를 골랐습니다.
사실 전 어제 초코송이를 먹었고요. 네, 제가 다 자주 즐겨 먹고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과자도 섞어서 예, 얘기 드렸는데요.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는 또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안녕!